해피타임 TV 대 TV.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. 너나 빠져 해피타임에서 너나 빠져버려. 예. 요요 현상 조심해. 요요요. 자, 사각턱 근육에 푹 빠져버린 8등신 조강미남이 있습니다. 주력학생 벤티 찾았어요. 가정부 누나에게 푹 빠져버린 중집 꼬미남 아들도 있습니다. 어, 야. 해피타임 TV 대 TV. 열심히 사는 그녀들에게 푹 빠져버린 시트콤 속 순정남들의 이야기. 지붕 뚫고 하이킥 그리고 뉴 논스탑입니다. 자, 이게 믹서기야. 이거 써. 먼저 지붕 뚫고 하이킹입니다. 아침부터 자폭탄을 터뜨리는 이분. 아, 뚜껑을 닫아야지. 뚜껑도 안 닦으면 어떡해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가사 도우미라고 하기엔 많이 어설픈 그녀 세경. 하지만 외모는 예뻐. 뭐야? 아, 저 사과박스 옮기는 중인데 잘 안 움직여서요. 항상 언제나 늘 세경을 도와주는 얼굴만큼 마음도 훈훈한 이 남자는 집주인 아들 네, 준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 세경. 나 차 갖고 왔는데. 그럼 맥주랑 먹자요? 준혁 씨, 나랑 술 한잔 해요? 그럼 정말 딱 한 잔만 할게요. 세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. 술술 들어가고 목 넘김이 시원한 이 느낌. 마실만 한데요? 이렇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세경과 정음. 야, 저거 잡아라. 아, 진짜 빠르네. 뭐 하는 거예요? 정준혁 어린이, 일로 와. 술 마시니까 완전 난 사람이야. 그렇게 주사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갖게 된 세경은 셀카의 명소 화장실에서 사진 연습을 합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지?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준혁. 세경을 향한 준혁의 수뇌부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. 이번엔 뉴 논스톱입니다. 학기 중에도 수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힘쏟는 주인공 사각턱의 그녀 경림입니다. 힘이 턱에서 나오는 것 같아. 경림은 친구 인성과 함께 예쁜 구두를 보게 되는데요. 너무 예쁘지. 그러면 내가 월급탄 기념으로 하나 사줄까? 됐어. 야, 네가 어렵게 번 돈으로 내 거 사주냐? 나가 가자. 아이, 결국 경림이 마음에 들어하던 구두를 산 인성. 이거 민호한테 잘 받다.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 주기 참 애매합니다. 에잉? 애매한 관계에서 선물 주는 방법 첫 번째. 어, 갑자기 배가 아파서 경림아, 나 등 좀 두들겨 줄래? 두 번째, 그녀의 손은 약손. 진짜 스승이야, 맞다. 아, 정말 고맙다. 너 진짜 너한테. 세 번째,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만든다. 너 할 수가 없잖아. 어? 이거 받아. 네 번째, 준비한 선물을 건네준다. 아니야, 야, 생명의 은인인데 받아 이제. 어? 약속한 거지만은 받아. 그. 인성아, 너무 고마워.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. 자연스럽게 인성은 경림에게 선물을 전하고. 안녕하세요. 며칠 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경림. 직원 카드 정리하다 보니까 경림 씨 오늘 생일이더라. 아, 정말 그러네. 제 생일이네 오늘이. 생일날에도 경림의 아르바이트는 계속되고 제대로 된 자장면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. 엄마! 생일은 무슨? 어, 그럼 먹었지.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주더라고. 엄마, 지금 친구들의 생일. 우연히 경림을 찾아왔다가 경림의 생일을 알게 된 인성. 그냥 넘어갈 수 없지. 엄마, 나중에 전화할게. 먼저 지친 경림을 위한 선물.
그리고 두 번째로 빠질 수 없는 감미로운 생일 노래. 제요? 생일 축하. 아, 저는 또 이렇게 들어가는 노래는 좋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영선아, 너 어떻게 알아? 왜 말 안 했어? 애들이랑 다 같이 축하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다 잠들어 버렸잖아. 경림아. 경림을 위해서 모든 짠을 인성의 수대보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. 다시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. 가정부 누나 세경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준혁.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, 방에 빈 접시가 있어서. 어,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. 아, 참 이거 간 좀 봐주세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되게 맛있어요. 뭔들 안 맛있겠니? 근데 얼굴 터지겠다 얘.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며칠 뒤 시골에서 보낸 토종닭을 잡으러 나온 준혁과 세경. 누나 제주에 계세요. 언니 위험해! 언니! 누나! 괜찮아요? 다쳤어요? 피가! 닭새끼들이! 닭새끼들! 세경을 위해서라면 닭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준혁! 하지만 준혁이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었으니. 야, 너 내 속 못 봤어? 여기 벗어났는데? 아까 누나 갖고 내려왔는데. 누나 누구? 세경 누나? 가정부 세경이 하는 일 중 하나인 속옷 빨래. 빛의 속도로 세경에게 온 준혁은 자신의 속옷을 발견합니다. 밖에 신혜랑 혜리랑 싸우는 것 같던데? 네? 세경 몰래 자신의 속옷을 빼내온 준혁. 하지만 세경은 없어진 맞아요. 속옷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하고. 준혁 학생. 네? 혹시 팬티 안 갈아입었어요? 네? 아니, 분명히 빨랫감 나온 거 본 거 같았는데 없어져서. 글쎄요, 선배. 무서운데. 그럼 공부해요. 속옷 여기 있어요! 준혁은 창피한 마음에 계속 자신의 속옷을 숨기지만. 추천한 세경의 승리. 이렇게 속옷 사건은 마무리되고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세경을 돕는 준혁. 제가 할게요. 주세요. 아, 그럼 부탁 좀 할게요. 이게 무슨 부탁식이나. 이거 세탁실에다. 준혁 학생! 준혁 학생! 어떡해? 괜찮아요? 저 잡아요. 세경을 도와주다가 준혁은 다리를 다치고. 하지만 부축해주는 세경의 손길에 이미 다리는 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.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. 준혁의 다리가 다 나아질 만큼 시간이 지난 어느 날. 내일 학교 끝나고 하루만. 아, 수업하자고요? 그게 아니라 하루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? 네? 놀이공원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. 돼요! 네? 된다고요. 꼭 돼요. 아니, 돼요. 그래요, 누나 가요. 네. 드디어 세경과 데이트를 하게 된 준혁. 세경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합니다. 누나, 저 누나 좋아해요. 누나, 제가 누나 좋아하는 거 아세요? 자꾸 누나 부르면 누나. 스튜디오에 누나 셋 오해한다. 영라인 누나가 특히. 준혁의 사랑 고백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. 아까 졸다 걸린 머리야. 다시 뉴 논스톱입니다. 교수님, 저 노래 못하는데요. 못하는 게 해서 교수가 하라 말하는 거지. 기억해줘. 모두가 괴로운 이 순간 혼자 행복한 한 사람. 경림의 노래에 감동받았는지 인성은 경림에게 시계를 선물합니다. 마침 내가 필요 없어졌네. 너 가질래? 이
진짜 고마워. 이거 나 안 그래도 되게 필요했었는데. 하지만 그때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난 느끼하게 생기고 느끼하게 말하는 한 남자. 지라고 귀를 닦고 있었어요. 아 저기 검은 봉지 사나이 이거 받으세요. 어 말도 안 돼. 윤호아 나 축하해주라. 나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. 경림이 연애한다는 소식에 인성의 마음은 무너지고, 한편 수홍과 함께 팥빙수 장사를 하던 경림은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.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딴 데로 가든지 아님 당장 그만둬. 안 그럼 경찰 부르겠어. 어? 경림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남자친구 수홍이 당당히 나서는데요. 여기요. 여기 사장님 누굽니까? 내가 사장인데요. 무슨 일이세요? 여사장을 보고 첫눈에 넘어간 수홍. 아, 어디 가서 장사. 며칠 후 경림은 수홍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불려시가 돌려줄게. 결국 나쁜 남자 수홍은 능력 좋은 여자와 만나기 위해 경림과 헤어지고. 야,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경림아, 나 이제 너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거 볼 수가 없다. 왜?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. 네가 왜 그래? 왜냐고? 내가 너 좋아하니까. 드디어 고백한 인성! 과연 경림의 마음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. 지붕 뚫고 하이킥의 결말입니다.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준혁과 세경. 드디어 가슴 떨리는 고백의 시간! 뭐해 정준혁? 빨리 고백해. 난 사실은 준혁 학생한테 할 말 있어요. 혹시 누나도 나를? 아빠 오시면 오시는 대로 곧 저 외국으로 떠날 거예요. 언제 가는데요? 다음 주요. 잘 됐네요. 누나 가요 우리.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. 이제 하지만 이대로 세경을 보낼 수 없는 준혁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합니다. 가지 마요. 누나 가지 마요. 나 누나 좋아해요. 그러니까 가지 마요. 그댈 떠난 사람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.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. 조금만 더 있으면 꽃 활짝 핀 거 볼 수 있는데. 보름 후라고 생각하죠 뭐. 상상만으로도 너무 예뻐요. 세경을 향한 준혁의 가슴 아픈 수뇌보를 그린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습니다. 뉴 논스톱의 결말입니다. 드디어 경림에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인성. 하지만 경림은 위로로 받아들이고. 나 이제 그런 농담까지 하는구나. 경림아, 그게 어쨌든 고마워.
인성이도 참. 원래 싱거운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뜬금없이 날 좋아한단 말도 아니야. 인성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경림에게 고백을 합니다. 내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이걸 껴줘. 언제까지든 기다릴게. 진심 어린 인성의 고백에 조금씩 경림의 마음도 흔들리고. 그러던 어느 날 위험해! 인성은 어린아이를 구하다 사고를 당하고, 인성의 사고로 인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경림. 안 돼 인성아, 안 돼. 조인성, 이런 게 어딨어. 나 네가 준 반지 아직도 끼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린다며. 인성아, 저희 선생님. 어, 경림아. 어떻게 된 거야? 괜찮아? 어, 괜찮아. 야, 그냥 팔 조금 핑크풀인데 뭘. 드디어 인성의 고백에 인성아, 대답을 주기로 합니다. 쟤 이거 네가 직접 껴달라고. 그래. 형님아, 내 여자친구가 돼주겠니? 대학생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시트콤 뉴 논스톱이었습니다.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순애보 남자들을 만나본 시간, 해피타임 TV 대 TV였습니다.